준비됐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인권의 목소리. 아, 당신의 아침을 깨워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요.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치자 아버님,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소자 인권이가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정치자 부모님들을 위한 오늘의 기상송,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입니다. 자연스러웠어. 머리를 넘기는 척했어. 펼친 손이 뻘쭘해서 다정우급. 네,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6시에 갑자기 웬 효자가 등장을 했나 이렇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지금 부모님이 아마 듣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부모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린 건 좀 뭐하지만은 제가 또 자타공인 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하고 이제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이런 컨셉을 잡아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펀펀투데이에서 매일 새벽 6시마다 우리 청취자분들 역시 부모님으로 약간 섬기고 모시면서 잠에서 깨워드리고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에게는 오늘이 올해의 첫 시작과도 같은 날입니다. 인권 1년, 개묘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소자 인권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옵니다. 이제 기침하시고 출근 준비 중이신가요? 오늘 어디 안 가시고 주파수 107.7MHz 잘 찾아오셨죠? 지금 뭐하고 계신지 저 인권이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문자가 좀 많이 와 있습니다. 남현숙님이요. 하이, 이렇게 생겼군요. 첫방 첫 월보라 반가워요.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백민아님, 벼랑간 부모가 되어버림. 이게 또 듣는 분들이 나이대가 아마 제 부모님 나이대가 아니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나이 또래 이제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이게 또 진짜 제 부모님 나이대라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용재님은요, 인권아, 형은 0세에서부터 너의 가능성을 봤다. 우리 최용재님, 제가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코너의 컨셉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라고 조금 다음부터는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0세에서부터 너의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우님, 아이, 반갑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기상합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또 드문 일이니까, 저에게는 앞으로는 일상이 되겠지만은 뭔가 좀 에너지를 잘 드리고 싶어서 공복에 발포 비타민을 하나 타먹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우리 청취자 부모님들은 공복에 비타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현수님, 인권아나님 최파타부터 영수까지 게스트 활약하시다가 메인 DJ 된 거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 올립니다. 전에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10주년 축하 영상에서 20주년이 되면 물려달라고 하셨던데, 뮤직토피아가 20주년이 되면 펀펀투데이에서 도망치실 건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아무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주년에 물려받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 30주년 되면 한 번 더 우리 김현수님 문자를 주시면은 그때 제가 진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펀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2279님, 아들아, 다른 건 필요 없고 용돈 좀 다오. 제가 이거 하루를 하면 얼마를 버시는지 우리 2279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도 제가 요즘 용돈을 못 드리고 있어서 아들이 조금 잘 되고 청취율이 한 2% 이상 넘어간다, 그럼 제가 좀 용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높게 잡았나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특별한 개봉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건 저한테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말을 안 했는데 뭐야? 유혜영 아나운서가 이인권의 펀펀투데이를 축하하며 멋있는 판넬을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지금부터 판넬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열어놨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뭘 내리라고요? 이걸 내리라고요? 자, 또 그 유혜영 아나운서가 이거를 또 선물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아니 잠깐만, 이게 스티커를 누가 붙였어요? 이 스티커를? 스티커 누가 붙였어? 피디님 붙였어요? 작가님 붙였어요? 아니 다른 건 괜찮은데 좀만 위로 올려주지. 펌펌 붙어있는 거를 이게 너무 아래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혜영 아나운서는 저거를 판넬을 본인이 직접 제작을 했대요? 아니 이거를 뭐해? 아니 그리고 이거 스티커 위치 좀 좀만 올려주세요. 이거 너무 아래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잘해야 올라. 아 잘해요. 아 우리 PD님이 제가 잘해야 저 스티커를 조금씩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아 저거는 아침에 첫 방송을 긴장하는 사람에게는 김영민님이 아침부터 내 눈! 이라고 내 눈! 저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박현희님 니플밴드 대신 펌펌 아 펌펌밴드가 펌펌밴드 김성원님 혹시 저쪽 아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래 있지 않고 딱 좋은 위치에 있어요. 딱 좋아요. 근데 이게 저거를 저렇게 아래에 붙여놔갖고 아 정상민님 아 GD 아닙니다. 아직 생각해보니까 제 이름도 아직 그 별칭도 못 정했는데 이게 GD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이게 많은 분들이 밀 수가 있으니까 좋은 이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건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저희 첫 방송 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들어오셔서 또 소자 인권이 효자 인권이 얼굴도 좀 봐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입니다. SBS 파워 FM 한 줄의 명언이 오늘 하루를 바꾼다. 더 명언.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 여러분이 더 힘낼 수 있게 더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루 한 줄 더 명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원래 알고 있는 명언과 제가 생각해낸 명언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 사실 이 코너는 제가 그 이제 펀펀투데이를 하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커피숍에서 제작진과 미팅을 하면서 이런 거는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코너 중에 하나예요. 명언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군대에서 그 자기계발서, 위인전 이런 거에 엄청 빠졌었거든요. 군인 한 일병에서 상병쯤 될 때 다들 이런 책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막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자기소개서들이 사실 큰 맥락이 있고 많은 차이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막 이 얘기하고 누구는 저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다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성공한 사람들의 한 줄, 이 사람들 역시도 이 한 줄이 뭐 무의식 중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뤄낸 게 있는 사람들의 한 줄은 확실히 좀 뭔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나 묵직한 한 줄을 좀 공유를 하면서 더 힘차게
뭔가 조금 더 뿌듯하게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한 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좀 맞겠죠. 그래서 요 문장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다가 인생 다 지나가 버린다. 단순하게 살아라. 헨리 데이빗 소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고 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큰 그림을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담백하게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인간관계 막 모든 일에 조금 너무 과몰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은 어떤 내용이든 다 좋습니다. 그 동호회 첫 정모를 나가는데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명언 있나요? 좋아하는 대리님과 카풀 중인데 방구 신호가 왔어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명언 추천해주세요. 방구는 명언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사 가기 정말 싫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러 가야겠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명언 있을까요? 이처럼요, 어떠한 사소한 이야기든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더 명언 게시판 열려있으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더 명언 이 코너는 요렇다 요렇게 소개를 하는 날이었고요, 내일부터 한번 제대로 더 명언 코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들어보는 시간 월요 회고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방송 중인 저에게 계속해서 또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노래는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낸 인권위의 일기.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변화라는 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놓고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나 지난 한 주는 더더욱 그랬다. 34살, 이제는 32살에 첫 독립을 했고 7년 만에 남자 후배가 생겼고 그리고 라디오 DJ가 됐다. 변화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독립한 집에는 아무것도 없이 전자레인지 침대만 덩그러니 있다. 후배와도 이제 커피 한잔 한 게 달아서 조금 서먹서먹하다. 라디오 모두가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내가 편하게 한다고 그게 되나? 그래도 목표를 잡아본다. 집이 집다워지기 전에, 후배랑 친해지기 전에 어엿한 DJ가 되는 걸. 안녕하세요, 레드웨이 웬디입니다. 저와 코너를 함께했던 인권 아나운서가 이제는 DJ가 되어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야. 네, 선배 DJ로서 우리 DJ 후배, 네, 우리 인권 아나운서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워낙 또 말씀을 잘 하시고 저도 초반에 제가 DJ를 했을 때도 워낙 잘 챙겨주시고 저의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주시면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DJ를 하시면서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제 생각에 첫 방이랑 좀 초반 몇 주는 긴장감 때문에 좀 떠시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전혀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응원만 해드리는 게 제 최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권 아나운서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저 앤디도 펀펀투데이 청취자로 함께 할게요. 우리 인권의 펀펀투데이 파이팅! 인권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틴딘입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가
드디어 DJ가 되겠다. 야, 이 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야망을 계속 품어왔거든요. 결국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차지해내는 이 모습. 아, 이게 이인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인권 씨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치도 있고 재밌는데 뭔가 아나운서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권 씨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나 뭐 이럴 때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더라도 인권 씨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리도록 하고요. 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앞으로 하루의 시작은 인권 DJ와 함께, 그리고 끝은 딘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파워타임의 가족이었던 우리 인권이가, 아니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가 펀펀 투데이 새로운 DJ가 됐다고요? 어머, 인권아 너무 축하한다. 파워 FM의 새내기 DJ가 된 다재다능한 우리 인권이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저 최하정도 관심 있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아, 나는 못 듣겠네. 자,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많이 들어주세요. 인권아 너무 잘할 거야. 파이팅! 자랑스러운 아들 인권아, 아빠다. 아빠가 계속 해외에 있어서 너의 방송 못 봤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모두 다 챙겨봤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것도 잘 알고 있단다. 매일 아침 아들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아빠는 기대되는구나. 즐거운 아침 방송 만들길 바란다. 이제는 청취자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너의 또 다른 부모 청취자님께도 큰 사랑받길 바란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권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네, 웬디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왔습니다. 와, 야, 이거는 진짜 감동이네요. 제가 이제 처음 DJ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같이 게스트로 방송을 했었던 지금 파워 FM DJ들이 축하 멘트도 보내주시고, 아,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또 이런 걸 해주셨을지 몰랐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근데 제 감동을 조금 더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갖고 3부에 이어서 제가 제 소감을 조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못다한 소감이 있는데, 소감이라기보다는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뭐 이제 DJ였던 뭐 웬디 씨나 지금도 하고 있는 뭐 딘딘이, 뭐 화정 누나, 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연락을 드려야 되고, 다른 것보다 아버지가 저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신 톤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몇 번을 녹음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옆에서 분명히 어머니도 같이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도 아유 제대로 좀 해봐요 이러면서 뭐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생각하니까 더 뭔가 뭉클해지면서 감사하네요. 더 힘이 됩니다. 홍재현님이요, 아버님 목소리도 떨리는 듯요. 인권씨 좋은 아침 부탁드립니다. SBS DJ들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인권씨 파이팅. 감사합니다. 또 제가 좋은 아침이란 프로그램도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958님, 인권아나 첫방 축하. 아직은 식디의 빈자리가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식디의 빈자리가 기억도 안 나는 날이 오겠죠. 매일매일 즐거운 아침이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누군가의 빈자리가 이렇게 쉽게 메꿔지진 않겠지만은
아니 안 메꿔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조금 맞이하려고 합니다. 박연주님, 첫날부터 보라도 하시고 준비된 DJ 아버님 멘트는 제가 더 감동이었어요. 저는 또 감동을 받은 거는 우리 제작진분들이 저 모르게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라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라도 조금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숙님, 인고님 우시는 거 아니죠? 아버님의 목소리 진심이 느껴져서 참 힘이 나시겠어요. 아침 진심 감동입니다. 효자 인고님 진짜로 최고의 DJ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TV 같은 걸 보면은 농촌 같은 데서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뭐 아들아 잘 듣거라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전해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나서 조금 웃음이 나서 울음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변정님, 이인권 아나운서 오늘부터 우리 몇 년 동안 보아요. 잘 부탁해요. 힘내세요. 파이팅. 몇 년이 될지 뭐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어진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부 코너 저희가 준비한 게 많거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해보는 거야. 뭐든지 해보는 거야. 일단 하면 다 되는 거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한 주의 시작,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응원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Fun Fun Today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퀴즈 We can do it, N행시 We can do it, 응원 Yes I can. 월요일 이 시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 인권이도 여러분의 어떤 사연이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자, 여러분 인권이도 DJ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인권이도 DJ가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정말 그 몇 년을 고대하고 또 간절히 원하던 이 DJ 자리에 제가 앉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J가 된 오늘이 저에게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인권 1년 첫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모합니다만은 요즘 조금 기세가 좋습니다. 네. 이 좋은 기운을 또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ou Can Do It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n Fun Today로 DJ로 첫 발을 시작한 저의 진행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진행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조금 더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청취자로서 또 어떤 분은 또 부모님으로서 또 어떤 분은 뭐 여자친구 뭐 친한 친구 형 누나로서 DJ 요렇게 좀 진행을 해라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야 DJ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 좀 주십시오. 어떠한 충고든 저희가 다 효자 인권이가 말씀을 받잡겠습니다. Yes I can. 그리고 선물로요 준비한 게 많아요. 이게 개업 첫날에는 보통 떡을 돌리잖아요. 저희가 떡은 못 돌려도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돈도 좀 많이 썼습니다. 케이크 교환 이용권 많이 준비했으니까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진우션 엄정화의 말해줘. 예스 아이 캔 효자 인권이 우리 부모님 같은 이 청취자분들의 말씀 다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강상희 님이요. 첫방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가요? 라디오 DJ 몇 회차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좀 자랑 아닌 자랑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 첫방인데 불구하고 지금 배가 엄청 끓어요.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요 정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한정희님, 식디 따라하려 하지 않고 인권이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그쵸,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아마 이제 식디를 따라하려고 했다면은 그에 반에 반에 반도 못했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내 모습을 하겠다. 아마도
식기는 졌다라면 저만큼 못했을 거예요. 따라하려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은 아무튼 어딘가에서 이 라디오를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또먹어님, 인권아 DJ는 힘을 빼고 가볍게 즐기며 발랄하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리고 첫날이니까 단추 한 개만 더 풀고 자유분방하게 해보는 건 어때요? 저 또먹어님은 말을 편하게 했다가 마지막에는 말을 조금 어렵게 갑자기 존칭을 해서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단추 하나는 더 풀려고 했는데 앞에 그 펀펀 붙어있는 사진 보면 다 벗고 있으니까 저 친구가 이제 자유분방한 건 하고 저는 조금 여기서는 좀 단정하게 오늘은 적응을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편하게 발랄하게 하는 거 말씀 감사합니다. 이변정님, 우리를 막 떨어주세요. 이게 어쩌라는 건지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좀 힘든데 제가 좀 편해지면은 또 막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영준님, 첫술부터 배부르랴. 천천히 경험치 쌓아 가자고요. 제가 이제 기대했던 문자가 요런 겁니다. 뭔가 담백하게 쌓이다가 편해지면은 또 나오는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제작진도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0257님, 혜윤 PD님이랑 지은 작가님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이게 하나 빠졌어요. 우리 도현 작가도 빠졌거든요. 제가 공언을 하는데 아직은 8월이잖아요. 11월까지는 휘둘릴 것 같아요. 근데 12월부터는 제가 어떻게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준비해준 게 너무 많고 준비를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만 큽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뭐 원하는 점 아니면 DJ는 좀 요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주세요. 노래는 우주소녀의 이룰이 듣고 오겠습니다. 우주소녀의 이룰이 듣고 왔습니다. 아, 또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진홍님이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그러네요. 듣는 분들에게도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이혜영님, 뭐뭐 씁니다. 단아까 말투 너무 딱딱해요. 우리 얼른 친해져요. 알겠어. 아, 알겠어요. 그건 반말이었죠. 알겠어요. 미안해요. 정수영님, 아직은 까불지 마요. 너무 처음부터 욕심부리고 다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됨.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선은 막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미 호소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선은 편안하게 문자도 읽고 뭐 사연도 소화하고 저도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김지연님, 쉬는 시간엔 잘 웃는데 진행할 때도 웃어주세요. 배금낙님, 지각 노노, 장 트러블 잘 관리하고. 지각은 안 했어요. 지각은 한 30분보다도 더 일찍 와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복에는 그 발포 비타민 드시지 마세요.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 이상우님, 인권 하나 부탁 있어요. 방송 중에는 휴대폰 보지 말고 저희 봐주세요. 아, 제가 휴대폰 잘 안 보는데 휴대폰을 아까 우리 PD님 보여준 이유가 그 아나운서 팀장님이 지금 듣고 응원 문자를 보내서 저희 우리 PD님한테 보여줬었어요. 방송 중에 여러분 좀 많이 보고 핸드폰이 아니라 지금은 대본을 좀 잘 봐야죠. 그쵸? 이정옥님, 댄스 타임이요. 보라 할 때는 중간에 한 번씩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친근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정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준비를 좀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14님, 일주일 지나면 완전 적응할 것 같은데요. 처음 DJ 하는 분들의 공통점, 경직된 목소리만 빠지면 완전 끝장날 듯. 끝장날 듯. 이 표현에서 이분의 그 청취력이라고 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라디오를 함께 하셨는지 알 것 같은데 저도 처음 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왜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말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제 목소리를 이 이어폰으로 듣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경직된 애가 없다. 양천구에서 제일 경직된 친구가 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2주 정도 있으면 조금 이런 경직된 게 좀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김주원님, 긴장한 모습이 옆에 사진의 뻔뻔함과 대비돼서 너무 웃겨요. 아, 이 사진이랑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는 광고 듣고 먼저 올게요. 네, 그 케이크 교환 이용권은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몰랐는데 저는 한 조각일 줄 알았거든요. 한 판 동그란 걸 다 보내주는 거죠. 앞으로 저희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런 선물들 좀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 덕분에도 제 인별그램 팔로워가 실시간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제가 자랑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 판넬, 요 판넬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 앞판이 나와 있는 판넬 뒷부분은 또 제 인별그램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 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보정이 된 건데 뒷모습은 무보정이에요. 부정을 하나도 안 한 상태니까 궁금하시면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첫 방송 또 최대한 저대로 좀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어색함이 좀 느껴진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좀 뚝딱거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좀 하루하루 앞으로 매일매일 그 부족함을 조금 잘 채우고 메꿔서 여러분들의 새벽 친구가 되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지금 흘러가고 있죠. 라브의 Still the Show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